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메가드라이브로 발매한 콘트라 하드코어의 게임 리뷰를 알아보겠습니다. 콘트라 하드코어는 1994년 코나미에서 제작한 런앤건 슈팅 게임으로 다양한 진행 루트와 멀티 엔딩을 가진 게임인데요. 여러분은 콘트라 하드코어에서 숨겨진 엔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? 4스테이지의 지하 통로를 이동하면 보스 직전에 문이 있는데요. 여기서 문을 파괴하지 않고 벽 위로 올라가면 수상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. 수상한 남자는 배틀 스타디움의 딜러로 큰 돈을 벌어보지 않겠냐며 경기 참가를 권유하는데요. 여기서 해본다를 선택하면 히든 루트인 13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. 배틀 스타디움에는 총 3명의 보스와 싸우게 되는데요. 첫 번째 보스는 채찍과 붕어빵을 던지는 로봇과 대결을 하며 두 번째 보스는 유모차를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에일리언과 대결을 하며 세 번째 보스는 차원 이동을 하는 외계 로봇과 싸우게 됩니다. 마지막 보스를 물리치면 주인공이 차원의 문에 휘말려 버리는데요. 정신을 차려보니 원시 시대로 와 있었고 주인공과 원숭이가 결혼하는 엔딩으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. 콘트라 하드코어는 일본판에만 사용 가능한 게임 비기가 존재합니다. 첫 번째, 타이틀 화면에서 EP 컨트롤러의 CBA 오른쪽 왼쪽을 3을 입력하면 목숨이 70개로 늘어나며 두 번째, 타이틀 화면에서 EP 컨트롤러의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 ABC 버튼을 3을 입력하면 스테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먼저 게임을 일시 정지시키고 해당 커맨드를 입력하면 모든 무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콘트라 하드코어의 게임 비기를 알아봤는데요. 히든 루트의 엔딩은 다소 황당한 결말이지만 배틀 스타디움에서 보스 대결을 원하시는 분은 히든 루트로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ank you.